김광산 변호사님,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피의자가 네. 어떤 의미입니까? 피의자는 이제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특정이 되고 예. 상당성 의혹이 짙을 때 아니면 어느 정도 증거가 뒷받침되면 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은 어제 위법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검찰은 조국 장관에 대해서 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혐의를 갖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이제 법을 어긴 것이 없다 이 자체는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기 때문에 조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자체를 불법적인 일을 했다 이렇게 이제 단정질 수 없다 이제 그런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피의자가 되는 과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예. 하나는 고소 고발을 당하면 피의자가 됩니다. 네. 또 하나는 범죄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하다가 어느 정도 단계에서 이 정도 되면 범죄 혐의가 짙고 유죄로 기소가 돼도 유죄 판결이 날 가능성이 크면 피의자로서 인지를 입건을 하는 거죠. 우리 뭐 승리나 여러 가지 정준영 수사 때 참고인으로 조사받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혐의가 그렇죠. 되면 피의자로 전환했던 거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국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소 고발이 되었기 때문에 피의자가 될 수도 있고요. 예. 아니면 검찰에서 어느 정도 수사를 진행해봤는데 이 정도면 혐의가 짙고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서 이제 피의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사모펀드 관련해서 참고인들 또는 사모펀드 관련된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된 피의자로 지칭을 하면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검찰 자체도 결국 고소고발 사건이 있고 또 사모펀드에 대해서 이제 압수수색이라 할지 관련된 사람들을 조사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피의자로서 어느 정도 혐의가 있다고 검찰은 좀 생각하고 있지 않나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이제 향후에 있어서 가장 이제 중요한 점은 과연 조국 후보에 대해서 어떤 혐의가 어느 정도 드러나느냐 이런 부분인데 예. 사실은 지금 뭐 입학과 관련된 부분이랄지 사모펀드와 관련된 부분 또 하나 청문회를 기점으로 조국 후보자가 처벌받느냐 받지 않느냐가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이 한 이야기에 대해서 예. 위증죄 여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가족관계 기본 증명서에 나타난 뭐 부가 딸에 대해서 출생신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부터 시작해서 만약 검찰에서 조사를 굉장히 철저히 했는데 그중에 있어서 이전에 조국 후보자가 한 말과 다른 것이 드러나면 청문회에서 했던 얘기가 다 위증이 되는 거거든요. 다 위증이 된다. 그럼 검찰의 어떤 수사는 결국은 수사에서 드러난 사실과 그러고 나면 청문회에서 위증한 사실. 이제 물론 예. 사법 뭐죠? 이번에 청문을 한 법사위에서 이걸 고발을 해야 하는 거죠. 예. 고발을 한다고 한다면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서 우리가 청문회는 국회의 시간, 그 다음에 임명에 관한 것은 대통령의 시간. 예. 그렇지만 이제까지 우리가 장관 임명했을 때 임명은 모든 것이 제가 끝났거든요. 그런데 조국 장관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2라운드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지금부터는 검찰총장의 시간이다라는 말씀인데 자 김병일 박사님, 네. 김광산 변호사님이 잘 나가던 검찰 출신이잖아요. 피의자, 검찰이 지금 피의자라고 적어놓은 건 조국 장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혐의를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어요. 네. 물론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잖아요. 자 이제 초유의 상황인 건데 대통령은 임명을 했어요. 네. 윤석열 검찰총장은 저 피의자인데 이렇게 보고 있어요.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 법을 위반했다. 만약에 구속영장이라도 쳐요. 그럼 장관이 구속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 구속될 수 있는 초유의 사태도 전혀 배제할 수가 없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이해찬 대표가 사실 검찰의 수사 행태를 보면서 나라를 어지럽히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나라가 대단히 어지럽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문재인 대통령의 여러 가지 상황들의 종합적인 판단 안에 이 조국 장관을 임명을 했는데요. 그동안은 조국 장관의 가족을 둘러싸 있는 문제였다면 그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가 더불어민주당 여권의 문제로 같이 함께 포괄적으로 형성이 됐고요. 이것을 최종적으로 선택한 건 문재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제 정권의 문제까지 확산이 됩니다. 대통령께서는 어저께 분명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면 되고 장관은 장관의 일을 하면 된다. 장관의 일이라는 것은 이 검찰개혁 등에 대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일들을 조국 장관이 성실하게 수행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전제가 있습니다. 조국 장관이 죄가 없다는 전제 하에 장관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검찰은 조국 장관과 조국 장관의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무수히 많은 수사의 속도를 높이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저와 같은 메시지를 듣고 검찰은 과연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겠는가. 지금 현재 벌써부터 법무부 장관이 된 조국 장관은 검찰에 대한 인사권 행사 등을 얘기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모든 압박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끌고 있는 검찰의 일선 수사관들에게는 대단한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게 된 것은 검찰개혁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인지 아니면 검찰개혁이 문재인 정부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에 필요한 것은 정권의 말을 듣게 되는 검찰 장악이 필요한 것인지.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찰 장악이 아니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에게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분명히 의혹만으로 여기에 대해서 임명을 하지 않게 되는 건 나쁜 선례를 만드는 일이라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범죄의 행위가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범죄자가 아닌 모든 사람들을 과연 인사청문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다는 말씀인지로도 나쁜 해석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다른 장관 후보도 아니고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입니다. 자칫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법의 심판대에 오른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대한민국 역사에 말 그대로 오점을 남기게 되는 최악의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아마도 청와대가 뼈아프게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